안녕하십니까? 여사친의 고향입니다. 몸이 차면 병이 쉽게 들어온다고 하죠.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만 잘 먹어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예방 효과를 주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음식을 일컬어서 백신 푸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요. 제철에 별미를 잘 챙겨 드시면 네. 건강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꼬막, 과메기, 또 시래기가 요즘 제철이잖아요.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면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듯합니다. 제철 음식 때 맞춰 잘 드시는 이분은 몸이 항상 뜨거울 것 같네요. 청주의 이병철 씨가 첫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백신푸드, 오늘 청주 소식도 백신푸드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는 옛말 있죠. 그런데 충북 옥천에 가면 몸에도 좋고 맛은 달콤한 겨울철 영양별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저 얼마나 추울까요? 아, 그러게요. 이게 뭐가 좋아? 앞으로 사람들이 더 춥네. 도대체 너희들은 뭘 먹었길래 이렇게 건강한 거야? 응? 얘들아. 저 뭐, 아니, 뭐 아니에요? 무? 예. 아니, 건강의 비결이 무? 아유, 건강해야 되잖아. 아저씨, 그게 네? 아니라 우리 애들이 건강한 건 이것 때문이야, 이거. 아니, 이게 무랑 관련이 든 거예요? 네? 예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정성으로 이어온 달콤한 맛. 꿀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옥천의 명물 무조청을 소개합니다. 시인 정지용의 고향 중국 옥천을 야, 찾았습니다. 눈까지 내리니까 더 운치가 있네. 향수의 고장 정지용 시인의 고향.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달달한 맛이 있다는데 아,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지? 달달한 냄새가 이 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눈 내렸는데 무를 이렇게 깎고 계셔? 아니, 달달한 냄새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혹시 그 달달한 게 뭐예요? 이거. 아, 이 무였어요? 아, 바로 찾네요, 이게. 아유, 얘는 달달한 게 아니라 맵잖아요. 진짜 달달한 것 좀 주세요. 일을 해야지. 아, 일을요? 아, 예, 일을 해야죠, 그럼. 아, 예. 아, 이게 쉽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여간 진짜 아구 무는 또 왜 이렇게 크고 무거워요. 근데 이 무는 도대체 뭔 무인데 이렇게 크고 무거워요? 아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토종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토종무예요? 네. 여러분 아 이게 토종무인데요. 정말 커요. 허? 제 얼굴 안 보이죠? 진짜 머리카락만 살짝 보이는데요. 네. 예로부터 옥천에서는 겨울서리를 맞은 토종무로 조청을 만들어 왔는데요. 매운맛이 강한 토종무는 기침과 감기를 낫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조청 만들기 1단계, 무썰기입니다. 아이고, 쪼개고, 옮기고, 나르고, 이제 무조청에다가 이 무만 쫙 하고 넣으면 되는군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아니, 뭐가 또 들어가요? 생강, 마늘, 은행, 도라지, 배. 이제 갑시, 살구시. 잠깐. 세상에. 무조청이라고 무만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무조청에는 한약재를 비롯해 총 18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무조청이라고 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조청에 들어가는 재료 노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청 재료 별거 있나요? 도라지 생강 영지가 들어가지. 살구씨 하루라씨도 들어가지요. 배추씨도 들어가지요. 어휴, 연습 많이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지막만 잘 맞으면 돼요. 아, 무조청 재료 엄청 들어가네요. 네,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재료와 물을 한 대 놓고 꼬박 3일을 끓여야 완성되는 무조청. 아유. 들어가는 재료들이 대부분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보니 이곳 사람들에게 무조청은 겨울철 영양 별미로 불립니다. 만드는 방법도 옛방식 그대로입니다.